오늘 새벽 청주 주택가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20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캄캄한 새벽,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상가 담장에 걸린 현수막 앞에 멈춰섭니다.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잘 타는지 확인까지 한뒤 자리를 뜹니다. 청주의 한 주택가에 연쇄 방화 사건이 난 것. 새벽 4시쯤 현수막을 시작으로 인근 상가 두 곳에 차례로 불이 났습니다.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불났다고. 자다가 반바지 입은 차를 아버지가 이게 타고 있었어요. 불이 난 곳들은 100m 반경.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단잠에 빠져있던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멀쩡한 통유리가 박살나는 등 피해 상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. 말도 할 수가 없지 지금.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. 자다 말고 진짜 무슨 날벼락 맞은 거지. 불이 난 곳들의 연관관계가 없어 원한보다는 묻지마 방화로 추정됩니다.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 군데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이루어서 방화에 의심점을 두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. 경찰은 CCTV에 찍힌 20대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